인생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다.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다.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이고 분노는 적이다.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고 달도 차면 기울게 마련이니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일을 모른다면 몸에 화가 미친다. 자신을 책할지라도 남을 책하지 마라. 부족함이 지나침보다 낫다. 자, 호락호락한 세계사 제31편입니다. 지난 30편에 이어서 연속 방송입니다. 일본사를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이 세 사람,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3인 3색의 다양한 그들의 리더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리더십과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 세 사람의 리더십을 비교하곤 한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울지 않는 두견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게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자신들만의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색채가 띄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자, 이 사람은요, 울지 않는 두견새는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죽여버린다. 목을 쳐라. 죽여버린다. 처음부터 강렬한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여야 한답니다. 죽여야 한다. 이것은 기존 질서의 어떤 틀을 깨는 혁신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오다 노부나가가 보여준 혁신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3년. 자, 이것은 이 해는 일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그런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네가시마라는 이 섬에 포르투갈 상인이 상륙을 했습니다. 이 상인들 손에 뭐가 쥐어져 있을까요? 조총이 있었다는 거죠. 이 조총을 가지고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자, 오다 노부나가 바로 사무라이에게 칼 대신 총을 들게 했던 그런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왜 오다 노부나가, 수많은 전국시대의 무장 중에서 왜 오다 노부나가만 이 조총에 투자를 했을까요? 사용법, 제조법을 익히려고 했을까요? 이 조총 한 자루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막대한 경제력이 투여가 되어야 되죠. 오다 노부나가는 많은 재산을 그리고 많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조총에다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왜 다른 무장들은 이 조총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멀리서 총을 쏘는 조총을 무사답지 못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사무라이 정신에 이거는 반하는 무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혀 이 조총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는 혁신을 택했습니다. 당시 이 조총은 일본인들에 의해 가지고 철포라고 불렸는데요. 대포라고 하죠. 특히 남만 대포라고 했습니다. 이 남만이란 말은 남쪽 서양인,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서양 오랑캐에게서 가져온 대포, 철포다라는 뜻이죠. 남만 대포. 자, 이 위력이 발휘되었던 전투가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인데요. 나가시노 전투입니다. 이 나가시노 전투에, 자, 여러분 그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조총을 가진 부대가 있죠. 조총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부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진영을 보시면 전혀 조총 한 자루도 없죠. 대신에 뭐가 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말이 보일 겁니다. 일본 전국시대 최고의 기마 부대를 가지고 있는 다케다 부대입니다. 이 다케다 부대는 조총이 없고, 자, 오다 부대는 조총이 있습니다. 조총 3,000자루를 3,000명의 보병에게 다 지워 주었습니다. 근데 당시 초기의 조총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사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분당 한 서너 발 정도밖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텀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자, 커버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전술 하나를 개발을 했죠. 그게 바로 3중 연속 사격 진영이라는 겁니다. 이 전술을 통해 가지고 이 나가시노 전투는 어떤 전쟁 양상이 벌어졌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왼쪽엔 오다 노부나가고요. 자, 오른쪽에 다케다 가스요리입니다. 이 다케다 가스요리 같은 경우는 다케다 신겐의 아들인데요. 이 다케다 가스요리, 일본 최고의 기마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대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포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무대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대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철포도 없이 총도 없이 대드는 그런 아주 무모한 사람, 막무가내인 바보를 무대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케다 집안은 무대포입니다. 대신에 대포는 누가 있습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있죠. 선생님, 대포하고 무대포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대포가 이기죠. 맞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마침내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전국시대 통일의 싹을 틔우게 되죠. 자, 포르투갈 선교사 로드리게스가 당시 이 오다 노부나가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부나가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선 최초의 인물이다. 그가 일본 땅을 절반을 차지하자 나머지 절반은 그의 이름만 듣고도 무서운 나머지 무슨 명령이든 어떻게 깨요? 복종할 태세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카리스마지 않습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 하지만 이 오다 노부나가의 불같은 성격은 부하의 배신을 불러오죠. 자, 일본에서 이 혼노지의 변은 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로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던 사건이었거든요. 혼노지, 일본 교토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는 이 전국시대의 통일을 목전에 두고 이곳에서 마지막 전술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이 혼노지에 묵게 되었죠. 그때 누가 왔을까요? 바로 자신의 가신이었던 미쓰이데가 왔습니다. 몇만 명의 군대를 끌고 이 혼노지를 습격한 거죠. 기습한 거였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오다 노부나가 70여 명의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이 몇만 명이나 되는 이 미쓰히데의 부대와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했죠. 마침내 이 혼노지는 불에 탔고 그 불 속에서 이 오다 노부나가는 할복을 합니다. 그의 시신은 아직까지 당연히 발견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었죠. 그때 그의 나이가 49이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쓰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공격할 때 그의 부하들한테 했던 말이었죠. 그에게 적은 누구였습니까? 오다 노부나가였죠. 자, 적은 혼노지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본에서 이걸 수거처럼 사용하거든요.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미쓰히데가 자기의 주군이었던 오다를 죽였습니다. 자결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미쓰히데 같은 경우는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난 다음에 플랜 B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이 당시에는 일본 전국시대였습니다. 배신과 학상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때 이 배신 그리고 자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 그리고 의리를 소중히 여겼던 이때에 배신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도 주변에 동의를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지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미쓰히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주코쿠에 나가 있던 도요토미가 자기의 병력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미쓰히데를 쫓았죠. 도망가던 미쓰히데 마침내 농민에 의해 가지고 처참하게 목이 잘립니다.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있죠.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이 미쓰히데 같은 경우는 배신자의 아이콘처럼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에서는 그 카이사르를 죽였던 브루투스와 같은 인물이 일본에서는 미쓰히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울지 않는 두견새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울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타이밍의 기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타이밍이다라는 말을 가장 그 몸소 보여준, 몸소 실천했던 인물이 도요토미인데요. 공격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그의 삶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시바 히데요시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신분이 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부터 출발을 했었죠. 우리가 인생의 저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사람 겁나는 거 있을까요? 전혀 겁나는 게 없죠. 자, 이 사람의 흑수적 성공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운명을 스스로 바꾼 남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이 세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 부서의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기록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록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설이라든지 야사를 바탕으로 하는 점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명을 바꾼 남자 히데요시의 손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손금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중지 있죠. 이 중지에 보면은 선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이게 운명선인데 원래 이 두 번째 마디까지만 이 선이 있다고 해요. 근데 칼로 이 끝까지 그었던 남자가 히데요시입니다. 운명아, 내 앞길을 막지 마라. 자,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그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요. 타이밍, 기가 막히게 오다 노부나가를 만났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죠.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 재혼을 했는데요. 양아버지의 어떤 학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맞고 자랐죠. 그래서 항상 가출을 했어야 됐고요. 방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바늘 장사도 하고요.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연명했던 그런 남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는데요. 어느 날 그의 앞에 이 오와리의 다이묘죠.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행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무작정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행차 앞에 들어누웠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으니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오다 노부나가도 성격이 불같다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두견새의 목을 자르듯이 자를 것 같았는데 이때 오다 노부나가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절박함을 보지 않았을까요?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두게 되죠. 거두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제일 먼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변소지기입니다. 이 변소지기부터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히데요시가 변소지기를 담당하고부터 그 변소가 달라졌습니다. 샤방샤방 윤이 났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휴지 대용으로 지푸라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지푸라기 하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윤이 나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를 맡겨놓으면 굉장히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싹 들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소지기부터 히데요시 입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다 노부나가의 마음을 또 사로잡는 법.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오다 노부나가가 굉장히 이 금술잔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금술잔을 오다 노부나가가 우물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수많은 하인들이 와서 이 금술잔을 건져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자, 똑똑했던 이 지혜로웠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떻게 해서 이 금술잔을 꺼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꺼내겠습니까? 선생님, 혹시 잠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한번 이겨보시죠. 들어갔을 건데 왔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혹시 또 다른 분 생각나시는 분? 도전! 물을 다 퍼낼 수도 없을 거고.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수십 통의 물을 가져와서 한꺼번에 물을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깔려있던 이 금술잔이 그 떠오르겠죠. 그때 톡!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만큼 똑똑했던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다의 어떤 신임을 점점 받기 시작하는 히데요시인데요. 자, 오다가 한 번씩 이 집안의 하인들한테 장보기 미션을 내립니다. 이 오다의 장보기 미션은 까다롭기로 소문났는데요. 수많은 하인들이 장보기를 하는데 그다지 오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물건 사오는 거 봐도 조금 허접한 거 사오고요. 돈은 너무나 많이, 그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값에 품질은 두 배로 더 좋은 물건을 사오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삼짓돈을 보태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했던 겁니다. 이러니까 오다 노부나가의 신임을 점점 얻게 되고, 자, 자신의 신분도, 그죠? 출세길도 점점 열리게 되겠죠. 이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노지의 변 이후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전국 통일의 열매를 쟁취했던 인물이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하시바 히데요시였죠. 이 도요토미 성을 바로 일왕으로부터 하사를 받았습니다. 자, 오다 노부나가는 항상 히데요시를 이렇게 고자루라고 불렀죠. 고자루. 뭘까요? 원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대머리 쥐라는 그 별명까지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 또한 볼품이 없었고 외모 또한 볼품이 없었습니다. 키도 굉장히 작았죠. 그런데 자,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일본 그 가신들, 그러니까 일왕 밑에 최고의 지위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 일왕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백의 지위라는 곳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쇼군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쇼군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의 장군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쇼군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신분이 천했기 때문이죠. 신분이 천한 사람은 쇼군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백의 지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던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못하는 쇼군, 다른 사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쇼군직을 폐지시켜버립니다. 너희들도 못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자신을 위협하는 다이묘 간의 혼인을 금지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도요토미였습니다.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관백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그 현명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데요. 역시 유능한 일처리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인정해주는 자, 이 법이 바로 도술령이라는 겁니다. 도술령. 바로 가타나가리인데요. 가타나가리. 자, 이거는 뭘까요? 백성 신분의 대도권을 박탈하는 병농 분리 정책을 도술령이라고 합니다. 이 대도권이라는 것은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농민들은 칼을 차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칼을 다 반납해야 되죠. 싸우는 자, 누구만 칼을 찰 수가 있습니까? 사무라이들만 칼을 찰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민들은 농사에 집중해라는 뜻이죠. 싸우는 사람은 사무라이라면 충분해. 이게 바로 자 병농 분리 정책 도술령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일본 사회가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바로 예순 가까이 되어서 낳았던 이 아들 하나.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리입니다. 히데요리. 아버지 히데요시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했죠. 자, 이 히데요리가 집에 없을 때에는 마치 온 집안이 텅 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구나. 내 분명히 이뤄놓으니 모든 하인들에게 엄하게 일러 성 안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그리고 매일 밤 성 전체를 두세 번씩 순찰하라. 이만큼 히데요리를 애지중지 아꼈던 인물이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음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전국의 유력한 다이묘 5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오대로라고 하는데요.
이 오데로와 그리고 자 자신의 마지막 축출이었던 히데요리의 어머니죠. 요도 도노를 옆에 놔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겨우 5살밖에 안 된 히데요리가 장성해서 일본의 통치자가 될 때까지 잘 돌봐달라라고 강국한 유언을 남기죠. 그런데 이 남겨진 이 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 그리고 마지막 그가 가장 아꼈던 요도 도노 이 두 모자의 운명은 이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리더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울 때까지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인내와 끈기의 전략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과연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는 엔딩 요정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인내와 끈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떤 삶 속에서 터득을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1542년에 영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원래 이름은 다케치오입니다. 다케치오. 어린 시절의 이에야스는 인질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모 생활이 그의 인생으로 삶으로 점철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질이 되었을까요? 볼모가 될 수 없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볼모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습니다.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왼쪽에 보면은 이 오와리 지역에 오다 가문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수루가에 이마가와 가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가문이 도쿠가와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와리의 오다 가문은 일왕이 있는 교토와 가장 가깝죠.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토로 가기 위해서는 배후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배후에 도쿠가와 집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쿠가와 집안을 정리해야만 편안히 교토로 갈 수가 있는데요. 도쿠가와 집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거나 내 편으로 만들거나.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러면 도쿠가와 집안 같은 경우는 이 오다 가문의 경계를 어떻게 방어하기 위해서 누구랑 손잡아야 될까요? 바로 뒤에 있는 수루가의 이마가와 가문하고 또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쿠가와 가문은 오다 가문 그리고 이마가와 가문 요 둘 사이에서 요로 인지를 갔다가 이리로 인지를 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글이 그래서 이 어린 도쿠가와가 어린 시절부터 이 두 집안의 인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신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도쿠가와가 이마가와 가문의 인질 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다 가문에서 납치를 해버리는 거죠. 도쿠가와를. 그래서 자신의 인질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질을 인터셉트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쿠가와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어려운 인질 생활 속에서 이에야스가 어떤 삶의 철학을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삶의 철학을 깨달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가운 돌에도 3년이라는 거죠. 차가운 돌에도 3년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차가운 돌 위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앉아 있을 정도로 참고 또 참고 또 견디면 결국 돌도 따뜻해진다는 게 도쿠가와의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3년을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인질 생활이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30년, 40년이 되었다는 거죠. 차가운 돌에 30년, 40년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후끈후끈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온돌이 될 정도까지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삶의 철학 때문에 엔딩 요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자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항상 2인자로서 조심조심 살아왔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떤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할복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요토미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멀리 보내버리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토를 떠나서 에도, 지금의 도쿄입니다. 도쿄로 가라. 그곳이 너의 새로운 영주다.
지금은 이 일본의 그 도쿄, 이 에도가 뭐 수도로서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였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그 늪지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수도가 그 교토였거든요. 교토하고 도쿄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변방으로 내치버리는 거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그래서 이 에도로 가가지고 이 에도를 부흥시키죠. 멋진 성을 쌓기도 하고요. 수많은 상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에도를 상업도시로 변모를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일본에서 중요한 승부처가 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곳이 우리의 새끼가하라다 이런 말을 하죠. 이곳이 우리의 새끼가하라. 이 새끼가하라 전투 어떤 전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에 있었던 이 전투는요. 바로 히데요시 사후에 이 도요토미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는 자, 이 두 사람이 붙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이시다 미쓰나리, 자, 왼쪽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시다 미쓰나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미쓰나리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든 관련된 업무, 행정 업무를 도맡아 했던 어쩌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임진왜란 때, 자, 우리 조선에서 일본군을 철병시킬 때, 그리고 이 조선과 강화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이 미쓰나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미쓰나리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굉장히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당연히 히데요리, 그의 아들 히데요리한테도 자, 충성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서군 진영은 8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따르는 진영도 만만치 않죠. 5만 명입니다. 이 동군과 서군이 만나서 새끼가하라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 새끼가하라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벌어졌던 전투였습니다. 끝났던 전투였죠. 그런데 오전에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적의 목을 베어오거나 네 목을 내주고 오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하고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명량대첩을 앞두고 어떤 말을 하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서군 진영에서 내부에서 역시 배신이 일어났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동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 1603년에 도쿠가와는 마침내 쇼군이 됩니다. 이 쇼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갖지 못했던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쇼군이 되었던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왼쪽에 이 도쿠가와 가문의 그 문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카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접시꽃 모양이죠. 요 문장이 도쿠가와 가문의 문장이고요. 이 가문이 바로 260여 년 동안 일본 사회를 풍미했던 자, 에도 막부를 열게 되겠습니다. 자, 오사카성 전투입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일한 아들 히데요리를 잡아야지만 이 천하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의 몰락을 알려주는 이 오사카성 전투를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사카성 다 가보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오사카성 가면은 자 왼쪽에 해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천수각도 유명하지만 그 주변에 해자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넓게 파져 있습니다. 이 오사카성의 해자는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난공불락의 오사카성이죠. 해자의 깊이가 자그마치 6m입니다. 그리고 이 너비는 75m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성을 지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성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공불락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오사카성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접수를 할까요? 여러분, 당시 히데요리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73이죠. 한 시대를 같이 풍미했던 오다 노부나가도 죽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었습니다. 마지막 살아남은 자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그런데 73살의 이런 그 노인장을 가시하는 이 노장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능구랭이 중에 능구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 성에 있는 히데요리한테 이런 강화 협상을 제의하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평화 협정을 맺었으니 이중으로 된 해자도 메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진했던 히데요리 어떻게 했을까요? 해자를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그 해자를 메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해자가 사라진 이 오사카성은 더 이상 난공불락이 아니었죠. 오사카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불타는 오사카성 안에서 히데요리와 그의 엄마였던 요도도노는 자결을 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끈기와 인내로 전국시대의 엔딩 요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에도 막부 260년의 서막이 열렸고요. 자, 팍스 도쿠가와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훈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다.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다.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이고 분노는 적이다.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고 달도 차면 기울게 마련이니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일을 모른다면 몸에 화가 미친다. 자신을 책할지라도 남을 책하지 마라. 부족함이 지나침보다 낫다. 근사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저는 오늘 세 명의 3인 3색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다 노부나가는 과감한 혁신으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기회를 포착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내와 끈기로 최적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의 혁신과 그리고 히데요시의 실행력, 이에야스의 인내력을 겸비한다면 여러분도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긴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